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명령을 나와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18세기 말에 발생한 시민혁명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당한 과세도 많이 혁파가 되었죠. 그래서 신분적 불평등이나 법률적 불평등도 이때 많이 혁파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권 같은 것이 이때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영향이 강하죠. 현대로 진입하기에는 본격적인 휴시였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프랑스 혁명은 단순히 프랑스 내에서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중남미에도 영향을 줬죠. 프랑스 혁명 이후 1806년부터 20년간 중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는 혁명의 물결을 참가하게 됩니다. 원인은 스페인의 지나친 중상주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프랑스 혁명이 없었다면 중남미에서의 혁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IT 혁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IT 혁명으로 인해서 프랑스는 아메리카의 주요 요충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게 루이지애나 매각입니다. 루이지애나 매각은 프랑스가 미국의 북미 식민지인 루이지애나 전체를 현재 기준으로 175억 원에 팔아넘긴 사건입니다. 현재 미국 영토의 4분의 1 정도 크기의 영토인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은 패권국으로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도 없고 IT 혁명도 없었을 테니 이런 루이지 매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커지질 못하게 됩니다. 현재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19세기 때 미국이 행했던 대외팽창도 불가능했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현재도 아메리카가 유럽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으로 남아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성장한 계급이 있습니다. 바로 부르주아인데요. 부르주아는 쉽게 말해서 부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라는 거지 막 이걸로 태클은 걸지 말아주세요. 네, 제발. 아무튼 이 부르주아의 성장이 저해가 되었을 테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성장도 막히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봉건제가 해체됩니다. 이로 인해서 농촌사회의 토지 소유 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국유지들이 대부분 매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민간경제 활성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부르주아가 정권을 잡게 된과 동시에 자본주의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산업혁명의 영향도 컸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개념들이 확립되던 시기가 이 시기였으니까요. 근데 프랑스 혁명이 없어지게 되면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자본주의 침체를 불러오게 되죠. 어쩌면 아직도 중세시대의 길드가 현재까지 존재할 수도 있고요. 펀드나 주식투자 같은 재테크가 널리 활성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무엇보다도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지 않았으니 공산주의라는 개념도 나오지 않았겠죠.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본 사람은 나폴레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부터 나폴레옹 집권까지 다 설명하려면 한 30분은 걸릴 것 같으니까 쉽게 요약만 해볼게요. 쉽게 요약만. 예. 프랑스 혁명 이후 전국에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근데 그때 해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나폴레옹인데요. 이후 나폴레옹이 브리메르 18일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서 집권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하게 되고 황제가 되죠. 근데 프랑스 혁명이 없었다면 나폴레옹은 일개 포병장교에 불과했을 겁니다. 나폴레옹이 뛸 수 있었던 게 전부 다 프랑스 혁명의 불안한 전국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없게 되면 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정세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제정세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합스부르크 왕가가 좀 더 길게 유지되었을 수도 있고요. 이탈리아가 통일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유럽의 모든 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민군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질 것이고 사단 같은 현대 군 편제 개념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해서 나폴레옹이 정복전쟁을 하게 되면서 근대 유럽의 정치적 사회적 근대화가 촉진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나폴레옹 법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법전은 법 앞에 만민의 평 등 사유재산 등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법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법전이죠. 근현대 시민법의 시작을 날리는 법입니다. 그 정도로 의미가 큰 법전인데요. 이런 나폴레옹 법전이 전파되지 않았을 테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초적인 기본권도 보장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초로 기본권을 명시한 헌법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저도 알아요. 예. 근데 이 바이마르 헌법에 또 영향을 준 게 나폴레옹 법전입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벨 에포크 시대라는 시대가 개막됩니다.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데 거기다가 기술과 문화, 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전화, 전기, 철도, 자동차, 비행기, 여객선, 영화 이게 전부 다 이때 나온 겁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이 없었다면 이런 시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없었고 또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발명품들이 없었을 테니까요. 예, 뭐 카메라도 없고 소리도 없고 전기도 없고요. 그리고 벨 에포크 시대에는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차티스트 운동이 발생한 시기도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태동한 시기도 이 시기죠. 어쩌면 프랑스 혁명이 없어서 민주주의도 못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도 시민혁명은 무조건 발생할 것입니다. 굳이 프랑스가 아니더라도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죠. 당시 유럽의 구체제의 모습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계급이동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사회구조는 필연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는데요. 프랑스에서 혁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유럽의 어느 지역에 혁명이 발생하여 현재 프랑스 혁명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없다는 것과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클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거의 현대의 모든 게 사라지니까요. 민주주의도 현재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자본주의도 성장하지 못했겠죠. 아, 공산주의도 없었겠네요. 야, 이 빨갱이 새끼!
프랑스 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의 영향력이 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를 못 누릴 수도 있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겪게 되고 나온 벨 에포크 시도 없었을 테니 전화나 철도, 여객선, 비행기까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도 바뀌게 되었겠죠. 역사는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은 프랑스 혁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빠이염!